이 무료 점사, 유튜브 찍을 때 무료 점사로 다녀갔던 분들이 다시 유료를 내고 다시 오는 경우는 있어요. 근데 유료 점사를 본 사람이 용군TV에 무료 점사를 신청해서 온 경우는 본인이 처음이라는 아, 그래요? 거예요. 그럴 수도 있죠, 뭐. 작년 11월인가 12월인가 11월인가 왔다가 아마 겨울쯤 왔을 거예요. 되는 도로도 하나도 없죠. 그때 그랬잖아요. 올해가 좋을 거라고, 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. 근데 지금 아직까지 많이 안 좋아요. 그리고 지금 회사 안에서 저기 좀 복잡한 일이 많아서 좀 상담이 좀 필요한 그때 것 형님인가 같이 왔었죠. 같아요. 예, 그분. 그분은 내가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. 몰라요. 지금 회사 그분,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분은 괜찮으실 건데, 예. 내가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가 그 옆에 바로 앉혀놓은 상태에서 그때 안 드린 게 뭐냐면 딱 하나. 본인은 신이 계시거든. 집안 내력 신이. 응? 섬겼고, 한때는 그 위에 선대에서는 부리셨고, 섬기셨고. 근데 부모님 세대에 와서부터 전혀 그게 없어진 형국이거든. 거기에다가 본인 차례까지 세대에 와서도 뭐 존중을 절대로 안 하고 있고.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. 당연히 내린 노릇도 없어야지. 근데 이 자체를 갖다가 그 같이 온 지인이 옆에 있는 데서 미절고절 할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내가 얘기를 안 했었던 건데, 가장 큰 거는 나도 무당이에요. 나 그리고 솔직히 유튜브를 찍고 이러고는 있지만, 나 대한민국에서 이름 좀 내고 껌좀 씹는 무당이. 이 얘기를 왜 하냐면, 나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라, 그런 무당인 나도 내 굿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. 내 신을 존중하고, 내 조상을 존중하고 산다는 거예요. 귀신 없다 소리 못 하잖아. 느끼잖아, 알잖아. 그럼 본인은 조상한테 뭘 했어? 그냥 조상도 아니고 신이 계시거든. 본인이 잘 되고 있다? 천만의 말씀이지. 거기에 놓친 게 하나. 조상 섬기시고, 존중하시고, 대우해야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말이 그게 성립이 되는 건데, 그걸 옆에 호영호제 하고 계시는 양반 옆에다 두고 내가 그때 오셨을 때못 드린 게 내가 그게 잘못이었던 거예요. 그리고 많은 다녀가시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랬잖아요. 근데 몇 번은 내가 답을 드리고 그랬었지만, 내가 답을 드리지 못했던 거는, 그 마지막에 내가 답장드렸던 거 기억나요? 본인은 집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신한테 존중하셔야 될 거라고.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, 본인이 그 내가 모르는 그 답장을 줬을 때그 이후로 본인도 나한테 답이 없었거든. 어떤 문제를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, 간단해. 사람 문제, 본인의 일적인 문제, 다. 지금 어떻게 보면은, 운세상으로만 따진다면은, 내 점이 맞아. 근데 본인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. 내 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, 내 신들이, 집안 내력에 신이 계시다는 거. 여기서 막고 있는 거라는 거죠. 이해가요? 무당이 괜히 됐겠습니까? 나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능력 있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된내 케이스거든. 내 의지하고 상관 하나도 없이 선택을 당해서 무당이 된 케이스거든. 노력하잖아. 매일매일 노력하고 살잖아. 안 되잖아. 그러면 운으로만 보고 본인 사주 가지고 운으로만 본다면, 명리라는 것만 풀어서 본다면은 잘 되고 있어야 돼. 근데 거기에 가로막는 게 존재가 있다는 거지. 누구? 조상신. 아예 안될것 같으면 기대를 안 하잖아. 될것 같은데 꼭안 돼. 안 되다 보니까 구설이라는 게 돌아. 안 되다 보니까 위에서 문책을 당해야 되고, 내가 퇴출이 당하고 이런 자리까지 지금 코너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, 본인이. 이해가요? 무당인 나도 다음 달 양력으로 6월 10날 성대하게 크게 내 신령님들과 조상님들을 대우하는 잔치를 벌여요. 18년 차인 무당인 내가 해마다 크건 작건 두번 정도씩. 부모님이 안 계신데 본인이 어디서 생겨요? 부모님은 또 조부모님, 할아버지, 할머니가 안 계신데 어디서 생겨요? 그렇잖아요. 예수님, 부처님 다 계셔. 근데 가장 큰건 조상이라는 거지. 우리의 시조는 단군이잖아. 단군 할아버지잖아. 그건 우리가 아기 때부터 배워온 거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그 근본을 벗어난다는 거지.
많은 물음을 갖고 왔지만 내가 딱 하나로 줄일게요. 왜 내가 본인을 작년에 연말에 봤었기 때문에 본인은 신을 존중해야만 뭐가 돼요. 어떻게요? 방법이? 신을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? 간단한 거예요. 내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. 나도 내 구슬 하고 산다고. 아, 치성 같은 걸 해야 된다? 싫든 좋든. 그리고 사람 믿지 마요. 난 사람 믿진 않아요. 조상을 믿고 난 신을 믿는 사람이거든요. 본인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난 그래도 본인이 참 좋아. 부러워. 일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게. 그렇게 살면서 조상이고 신인을 존중하고 살면 참 잘 살 사람이 왜 돈 들어간다는 거 그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가? 왜 그런 부분은 싹 배제가 되고 내가 남들보다 좀 특별한 끼가 있다? 그런 약간의 우월감들이 있거든? 내가 촉이 좋다? 그 우월감이 가질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그 촉이 좋다는 거는 나의 그 촉이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거든. 신에서 조상에서 주시는 거거든. 그럼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존중함을 놓치고 사는 거지. 내가 이렇게 또 하나 물어볼게. 본인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야. 누구 하나 잘된 사람이 있어? 부모님들 잘 풀려갖고 지금 편안하게 사셔? 천만의 말씀. 부모님의 또 형제들, 어머니 쪽으로 뭐 이모나 외삼촌들, 아버님 쪽으로는 큰아버지, 작은아버지도 뭐 이런 쪽들 잘 되신 분들 계셔? 천만의 말씀. 안 계실걸? 이게 그 집안의 신이 움직일 때는 모든 집안들, 큰 집이건 작은 집이건 다 가서 이렇게 흔드시거든. 봐, 본인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잖아? 51이죠. 소띠잖아. 응. 봐, 나는 신을 섬기고 있어서 결혼을 갖다가 하려다가 신한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난 못 갔다지만 본인은 신을 나처럼 이렇게 무당이 아닌데도 왜 장가를 못 갔을까? 왜 그런 것 같아? 그리고 배움이 뭐 많이 찍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응? 그래도 뭐 이름 좀 되면 남들 뭐 후다들 뭐 명함 보면은 그런 대로 이니셜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 후다 좀 있는 것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일 거고. 근데도 왜 못 갈까? 다른 데 가면은 뭐 사주가 그렇다고 막 그런 말을 하던데. 사주만 가지고 했을 때 명리라는 거, 그러니까 명리라는 건 일종의 수학 공식 같은 거야. 어떠한 암흑개가 73년도 몇 월 며칠 날 딱 나와서 그 명리에는 그게 나와 있지만 명리가 놓치고 있는 게 딱 하나. 신.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앉아서 보는 이런 신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놓쳐지는 거거든. 그러니까 본인이란 사람이 어머니 자궁에서 나오는 순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간다는 정해져. 그게 명리인 거야.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이렇게 살아가는지 또 이 사람이 이때 가서는 무슨 풍파를 겪고 어떻게 될지 그거에는 신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명리에서 못 보는 게 많거든. 그리고 본인이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용군TV에 무료 점서까지 신청할 정도면 다른 데도 많이 신청했을 거야. 계속 이쪽을 본인이 파고 있을 거야. 찾게 될 거고 답답하니까 해결책은 없고 보는 데는 좋다고 하는데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생기고 있고 그게 본인의 신의 집안의 조상 내력에 신이라는 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. 그게 답이에요.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내 것을 하거든. 난 1년에 그래서 본인 연봉 정도를 써. 나는 본인이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지만 적게는 4-5천만 원 정도를 1년에 놔도 내 신과 조상께 써. 근데 본인은 돈 30만 원, 40만 원이라도 신과 조상한테 써보질 않았잖아. 50평생도록. 내가 왜 본인이 부럽다고 하는 줄 알아요? 나는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. 본인은 근데 돈이라는 게 있고 뭐 있으면 어디 가서 본인이 남자로서 풀을 수 있으면 풀고 살기도 할 것이고 할 수가 있어. 제재가 없으니까. 일반인으로 산다는 거 굉장히 큰 거예요. 나 정말로 잘 불리는 무당이고 껌 좀 씹는 무당인데 나는 빨리 늙어감이 좋아. 왜? 너무 아프고 힘든 길이 이 길이거든. 난 그래도 늙는 게 너무 좋아. 난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. 내년보다 내후년이야. 내 운세가 좋다는 게 아니야. 늙어가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컨디션 떨어지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 정도로 아픈 길이 신의 길이라고. 이렇게 안 된 것만 해도 본인을 감사해야 돼. 근데 충분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거.
얼마나 그 가능성이 커요? 가장 큰 거는 본인한테 제일 없는 게 뭔지 알아요? 인보. 정말 사람의 복 없어. 그건 나를 땡겨주는 사람, 본인 한 사람을 위해서 땡겨주는 사람도 없고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을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보다는 본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. 그걸 본인이 몰라. 본인이 모른다고 그걸. 가장 큰 게 그거예요. 인복이 첫 번째로.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외톨이를 만들으셔, 신들은. 그 외톨이를 만든다는 건 뭐야? 가정에서 가족 간에도 나를 갖다가 외톨이를 만들고, 형제들 시간들하고 단절하게 되고, 부모 자식 간에도 단절이 되고, 직장에 나가서 일은 하고 있지만 일은 잘 안 풀리고 있고, 정말 어딘가 친구들한테라도 내 속을 갖다 얘기해 줄 친구들도 없고, 철저하게 외롭게. 그러면서 그걸 자꾸 조여온다. 지금 조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박수무당이 나처럼 되고 신을 섬기 그 정도급은 아니란 말이에요. 어중간한 게 제일 힘든 거예요. 막말로 무당이 되고 신을 섬길 일 무당이 안 된다면은 그럼 일반인은 쿨하게 살게 해주면 좋은데, 그렇다고 해서 존중까지 안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. 존중은 해야 된다.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 나한테 지금 물음이 없을 거예요. 많은 걸 적어오고 뭐 직장에 관한 거, 본인의 개인적인 거 뭐 많은 게 있지만 답은 딱 하나. 존중하고 살면은 순차적으로 다 풀릴 일들이라는 거. 절대로 사주에서 명리에서 얘기하는 거기서는 본인 잘 돼 있어야 돼. 가장 큰 건 신이란. 아니 막말로 고추가 없냐 뭐가 없냐 다 있잖아. 근데 재복은 많이 없을 거야. 돈은 그렇게 넉치가 않을 거야, 본인이. 그게 간단한 거예요. 제일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봐. 하나? 여러 가지인데요? 물어봐. 아, 방금 한 거 하나하고 회사 일이 좀 복잡해가지고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볼게. 말해봐, 궁금한 거 물어봐. 지금 이제 뭐 이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. 친정을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 제가 알기로 한 1, 2천만 원씩은 든다고 들었어요.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어디 가서. 뭐 그렇게 많이 달란데? 그렇게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포기해버렸죠. 지금 근 30년 이내에. 그러니까 아 20년이구나. 20년 이내에 그 정도 돈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. 아니 그건 지금도 안 돼. 예, 네, 지금도 안 돼요. 그래서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야 정말 그 크게 많이 잘 차려주고 하실 분이었나 보다.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. 아 그래요? 어느 정도 들어요? 그러면 그건 여기다 대고 할 얘기는 아니고. 그럼 좀 이따 끄고 이런 말씀해 주시고. 그리고 그럼 이제 회사 일 좀 물어볼게요. 회사 일 물어보는데 지금 부서를 회사에 좀 말썽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속한 지점에 말썽이 좀 있어서 지점을 좀 옮겼으면 하는데 근데 내가 이권이 걸려있는 사람이라서 지점장 입장에서 내가 나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자기가 실적을 올려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이 적지 않아? 아, 많이 적지. 근데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정직원이니까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고 근데 나는 여기가 싶고 다른 지점을 가고 싶고 회사를 옮길 생각은 없고. 근데 본인 그냥 본인 쾌로만 얘기한다면은 그 밥에 그 남아요. 옮겨도 거기서 거기라는 거지. 옮길 필요 없어요? 그 나물이 그 밥이 그 나물인데 뭐로 가? 근데 여기는 너무 확실하게 안 좋은 데라서 아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.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뽑는 일을 하잖아요. 기억하세요? 사람 뽑는 일을 하잖아요. 다른 쪽 팀에다가 사람을 넣게 그렇게 한번 말을 해볼 수 있을까요? 글쎄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그냥 뭐 그러니까 뭐 리크루팅 뭐 자기네들은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 쓰잖아. 근데 그 리크루팅이 내가 뽑아서 다른 데다 넣어준다? 그렇게 해서 내가 수익이 온다? 근데 사람이 안 뽑힐 텐데 자네한테 지금? 근데 그게 뭐 거두무절미야. 아 그걸 그 세 번째가 그거였어요.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내 말을 이해를 정말 못하는데 그냥 자네한테 모든 게 다 막아놓았다고. 누가? 신이란 존재가. 그니까, 리크루팅을 하고 어디든 뭘 해야 되는데, 자네 스스로가 지금 작년부터 쭉 되고 있지 않거든. 이게 막고 있다니까? 신이 있고 귀신이 있다는 걸 안다면은,
그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가 없어. 100번 싸우면 200번죠.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싸우고 있는 거고 내가 대들고 있는 거야. 분명히 나라는 사람한테 석정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도 여러 번 가고 상담도 했을 거야. 근데 그 중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 나처럼 정성 좀 드리고 신을 존중해라는 얘기 분명히 들었을 거야. 항상 들어요. 근데도 한 번도 안 하잖아. 비싸서. 아무튼 자네, 그러니까 벌면 확 벌어. 자네가. 근데 꽉 막혀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.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자네는 나한테 물어볼 얘기가 없다는데 자네는 또 이걸 갖다 생각을 못하고 또 물어보잖아 지금. 근데 그거였다. 사람이 뽑혀야 되잖아. 근데 안 뽑히게 뭔가가 막아놨다고 자네를. 이해가시죠? 그러니 안 뽑히니까 안 뽑히는 상황에 여기에 A라는 데 있다가 B로 간들 뭐해? C로 간들 뭐해? 거기가 아무리 대우 조건이 나도 자네가 어느 정도 몇 명씩 뽑고 몇 달 한 달에 몇 명씩 뽑고 막 이런 거 해야지 자네 능력이 사는 건데 쟤는 그전에는 좀 뽑았다더니 요새는 한물 갔다는 소리 밖에 더 듣겠어?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자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, 그쪽 세계가 얼마나 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락세잖아. 정말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. 그 신앙생활 우리 엄마 같은 엄마들이 가서 자기 오래 살게 해주고 자기 부자 되게 해주고 막 이렇게 기도할까? 아니지. 남편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해지고 새끼들 공부 잘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원을 하잖아. 근데 자네들 어디 뭔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없잖아. 그리고 믿음을 갖고 싶지도 않고 왜? 안 땡겨지니까. 그래서 신이 있다는 거야. 귀신 신자가 그냥 자네한테는 콱 박혀 있는데 왜 그걸 인정 안 하냐는 거야. 그거 간단하게 그분들 그 신이 누구냐? 아버지 쪽 어머니 쪽에서 오신 조상 신이라는 거야. 그분들한테 잔치 한번 열어도 그래 뭐 거기서 어디 큰 액수를 얘기하는 데도 있겠지만 적게 얘기하는 데도 되게 많아. 그리고 거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성 그렇게 한번 드리고 나고 또 사람은 배신배반이 있지만 신은 배신배반이 없어. 딱 그거야.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네들이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적인 거 일적인 거 그러니까 그렇게 리쿠드리팅이 사람이고 안 되다 보니까 자네 호주머니가 계속 말라야지.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야지.